한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래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내려가 밥 한 그릇을 내놓자 말했습니다. 이게 밥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는 밥을 먹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 얼굴에 한없이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정기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별도 하늘도 꽁꽁 얼어붙은 밤입니다. 한 줄기 가는 난류가 멈추고 별도 얼어붙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 신어님 할머니는 청주 가난한 농가 구남매의 다섯째였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과 숫자를 쓰며 익혔습니다. 소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졸랐죠. 4학년으로 편입해 18살에 졸업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결혼했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소박을 맞아 홀몸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장 어귀에서 낮담배를 팔았습니다. 공보리밥과 국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노점과 행상을 하며 억척스럽게 모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60살 되던 해 30억짜리 건물을 충북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날 12,000 학생들이 일제히 어머니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불렀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가슴이 꼭 터질 것만 같았다고 했죠. 그 뒤로도 할머니는 냉방에서 지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40년 넘도록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저 18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기쁨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생일과 명절이면 학생들이 찾아와 응석을 부리고 상을 차려줬습니다. 신어님 할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50대 부부를 비롯해 장학금을 받아 성장한 졸업생들이 상주가 돼 빈소를 지켰습니다. 어제 충북대 연결식에서도 장학생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이 모셔 교내 교육 독지가 묘역에 잠들었습니다. 모질게 추운 밤, 흙벽에 매달려 찬바람에 말라가는 시래기를 생각합니다. 그저 한겨울 따뜻한 죽 한 그릇 될 수 있다면. 1월 23일 윤종호의 오늘, 충북대의 어머니였습니다.